학생 수 감소로 중등교사의 신규 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중등교사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두 번씩이나 합격자 명단을 바꾸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체육과목 중등교사 최종 합격자 8명의 명단을 공고한 것은 지난 7일. 하지만 발표 당일 한 응시자는 실기평가 점수가 너무 낮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뭐 1차 시험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안 됐고 한 이제 2차 시험에는 이제 실기에는 진짜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 모든 분들도 최고다 최고의 점수다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8등이라도 탁거리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실무자 실수로 실기평가 5항목 점수가 모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교육청은 최초 발표 7시간 만에 합격자 1명의 명단을 변경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체육과목 성적 처리를 자체 감사한 결과 체육과목 합격자는 6일 만에 또 변경됐습니다. 실무자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에 실기평가 5개 항목의 합산 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4개 항목의 합산 점수만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에는 4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과목으로 늘어나면서 시트를 하나 삽입을 한 거죠. 전에 4과목의 그 합계 산식을 그대로 써버렸기 때문에 하나 추가된 과목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결국 체육과목 합격자는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체육과목 응시생들은 교육청 평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실기평가 점수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성문 제주도교육감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최종 합격자가 두 번씩이나 변경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